네,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 2가 됐고요. 이제 두 세트가 남았는데 세이기너 선수는 6세트를 잡으면 결승으로 향하고 박인수 선수는 7세트까지 끌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박인수 선수 5세트에서 행운의 득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점수로 이어졌는데, 네. 자, 한 세트를 더 끌고 왔고요. 세기나 선수는 확실히 스피드까지 지금 사용을 좀더 해줬죠. 네, 초구를 풀어내면서 시작하는 세이기너. 앞선 4세트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우선 짧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번엔 좀더 시원한 힘을 실어서 구사를 했습니다. 득점 이후의 배치는 1세트와 지금 마찬가지네요. 비껴치기로. 네. 연속 득점, 세이기너. 세기나 선수 참 다양한 방법으로 네. 지금 맞춰내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는 지금보다는 좀더 가볍게 시도를 했고, 그리고 다음 공 어느 정도 포지션 플레이까지 해냈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득점 해줬네요. 자, 원뱅크. 끌림이 있어야 돼요. 네. 흐름 좋습니다. 먼저 넉점을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얀 공 두께 맞춰주면서 각도가 꺾이는. 뭐, 당점 두께 사용이 계속해서 또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시키는데요. 약간 두껍게 진행을 시켰는데, 그래도 회전량이 끝까지 전달이 됐던 네. 비껴치기였죠. 점수는 5대 0. 여기서 네, 좀 리버스예요. 타고, 아, 오. 오. 이번에는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네. 진행 방향은 좋아 보였는데. 그렇죠. 저는 거의 뭐 투쿠션이 되지 않았 까 싶었는데 그래도 네. 회전이 끝까지 진행이 됐고 아쉽게 저 뒷공간으로 지금 빠져나갔고요. 아, 박인 선수도 뱅크샷. 됐어요. 네. 네. 첫 이닝 뱅크샷. 박인수. 휘어지는 각도 좋았죠. 그리고 빨간 공, 딱 득점이 될 만큼의 네. 선 두께, 네, 맞춰냈습니다. 횡단이에요. 자, 오. 내려가긴 하는데 네. 힘이 네, 이미 네. 있습니다. 닿았습니다. 석점을 추가합니다. 박인 선수가 네. 예전에는 지금 같이 이렇게 정말 긴장되고 힘든 순간에 좀 실수도 나오고 네, 어떻게 보면 포기가 되는 그런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네요. 잘합니다. 표정을 봐도 이렇게 상대편의 기세에 눌리는
분위기가 없고요. 네.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플레이에 네, 또 빠져들고 있는 네. 모습인데 빨간 공을 이용해서 뒤돌리기 선택을 하려다가 자세를 한번 풀어봤죠. 네.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빨간 공과 딱 충돌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자, 오른쪽 왼쪽 중에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이에요. 지금은 네 조금 얇은 두께 맞았습니다. 네. 목적 구간에 충돌이 났죠. 빨간 공과 노란 공이 부딪히면서 세이키노가 한 점을 앞서고 있고요. 6세트 2이닝. 네, 빨간 공 쪽으로는 조금 네, 비껴내기 좀 불편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네. 아, 네. 네. 멋지네요. 오늘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박인 선수가 정말 예민하게 공략을 잘해줬었는데 네. 아, 지금 내공과의 충돌, 목적구와의 충돌 두 가지 다 피했던 네, 정말 예민한 뒤돌리기 득점이었습니다. 원뱅크 네. 뱅크샷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8-4. 첫 이닝에도 뱅크샷이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 이닝에도 바로 뱅크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딱 뭔가 점수를 내야 될 실점에 나온 뱅크샷. 사실 성공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큰데 네. 뭐 세기너 선수 지금 6세트에서 딱 끝낼 수 있는 세기너 선수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죠. 몇 점을 올립니다. 지금 이런 빗겨치기 하나도 사실 완벽하게 두께를 이용하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 좋죠. 됐어요. 네. 네. 6세트 좋은데요? 다시 하이런. 자, 지금 이 옆돌리기도 강하게 밀어서 코너 쪽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네. 최대한 늘려놓는 그런 스피드로 들어오니까 사실 빠져나갈 틈이 또 없어버리는 참 좋은 득점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얇은 두께. 좀 짧아 보이죠? 네. 연달아 두 이닝 하이런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짧아지면서 득점 실패했습니다. 어떤 선수든지 저렇게 얇은 두께, 예민한 두께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네. 실패할 확률이 좀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도 예민하다는 사실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빨간 공 비껴치기는 조금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더블 쿠션.
자, 오. 좋아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아, 박인 선수 정말 놀라운 득점 잘해줍니다. 네. 길도 오늘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고요. 저 빨간 공 비껴치기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더블 쿠션은 나오는 각도였거든요. 네. 아. 선택하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 뭐 득점까지 아직도 박인 선수 네. 포기하지 않았고요. 네. 자, 이 앞돌리기가 맞아야 되는데요. 네. 네. 연속 득점. 점수는 10대 6. 6세트는 두 선수 공타 없이 내줄 수 없는 플레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서 가장 지금 네. 짧은 네, 또 초반 득점이죠. 비껴치기로 네, 회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뒤쪽으로 맞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번 세트를 내주면 7세트까지 가게 됐을 경우 세이기노 선수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길게 시도해야 되는데요. 네, 자, 빨간 공과 충돌. 아, 아. 충돌을 피하지 못했네요. 네. 정말 뭐 완벽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충돌만 네. 네. 딱 네, 만나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다행히 충돌이 나고 세기나 선수에게 지금 배치가 됐는데 네. 배치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 그날 이제 경기 운인데 아, 세이게나 선수가 어떻게 시도를 할지요? 어려운 만큼 고민 끝에 선택했는데요. 자, 빨간 공과 하얀 공 충돌이 있어요. 아, 저 오. 충돌을 빼냈는데 네? 아, 득점까지. 아, 아. 네. 그래도.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변화를 최소한 네, 만들면서 네. 득점을 노렸던 우선은 뭐 내공 만드는 건 사실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 정확한 두께인 거죠. 충돌이 나지 않는 저기서 예민한 저 두께를 맞춰내고 진행이 됐다는 게 사실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득점 됐어요. 네. 네. 득점입니다. 다시 한 점을 따라붙고 있는 박인수. 자, 대공의 쿠션에 딱 먼저 맞고 진행이 되면 네. 안쪽으로 파고 맞고. 들어가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네. 확실한 3 쿠션 득점이 됐고요. 자, 잘 밀렸고 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이제 한 점 차. 비껴치기로 뒤쪽으로 득점이 됐던 5 쿠션. 네.
여기서 옆 돌리기인데요. 박인 선수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공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필요하죠. 네. 네. 아. 동점입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도했는데 딱 맞아주고요. 네. 그리고 일목적구 네, 좋은 지점으로 이동이 됐죠. 옆 돌리기. 이 공격이 빠지네요. 약간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네, 길어진 진행이었죠. 참 내공의 위치가 뭔가 두께만 사용해서는 맞출 수 없는 회전과 힘까지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네, 네. 약간 두께 두껍게 맞을 게 아쉽게 됐습니다. 네. 다시 편안하게 한국전. 저는 너무 또 얇은 두께가 아니었나 네. 싶을 정도로 참 예리한 두께 공략을 오늘 많이 하는데 실수했던 부분도 있었죠. 네. 두꺼운 두께에서는 그나마 실수가 덜 나왔어요. 아, 지금도 얇은 두께인가요? 두껍게 밀었고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기세를 끌어올리는 세기너. 회전량 정말 잘 걸린 상태로 네, 쓰리 쿠션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모두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점수가 남아 있어요. 네, 아, 박인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세기너 선수는 기회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끝내줘야 되는데요. 네. 오, 우와. 와, 정말 간발의 차로. 정말 오늘 두 선수의 공은 빠져나갈 때마다 네. 네, 거의 뭐 숨이 막힙니다. 네. 아, 네. 자, 그리고 박인 선수에게 어떤 공이 네, 뱅크샷 네. 배치가 서 있네요. 뱅크샷 성공이면 다시 동점이죠. 지금은 들어오면서 득점이 돼야 돼요. 뱅크샷? 자, 오, 네. 정면에 맞고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주는 뭔가 동작이 있었는데, 자, 득점이 되지 않고 세기너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가 갔죠? 세 공이 모였습니다. 오, 이공 놓쳤어요. 오. 와. 두 선수 모두 뱅크샷을 놓쳤고요. 네. 회전량이 원했던 만큼 사실 발생이 되질 않았습니다. 세기너 선수, 뭔가 지금, 네, 약간, 네, 조급한 상황이 보이긴 하는데, 자, 박인 선수가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지. 됐습니다. 네. 네. 다시 한점 차. 지금은 무회전도 아니고 역회전까지 사용을 하면서 출발이 좀 돼야 되는
뒤돌리기였는데 완벽했습니다. 네. 옆돌리기가 아닌 노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네. 동점. 저도 숨이 막히네요. 박인 선수, 뭐, 정말, 승부근성은 일찌감치 뭐, 팀 리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끈질긴 승부를 잘하는 박인 선수인데, 오늘 경기. 제가 본 박인수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입니다. 네. 자, 좋아요. 와. 이제는 박인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7세트까지 이끌고 가기에 단두 점이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선택 잘했고요. 우선 뭐 샷을 해주는 박인 선수 사실 흔들림이 오늘 상당히 적습니다. 네. 크게 실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살려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뒤돌리기. 자, 내려가면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제는 박인수의 6세트 세트포인트. 자, 박인 선수가 그래도 이뭐 세계적인 세이기너 선수를 상대로 네. 지금 뭐 풀세트까지 사실 끌고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모습이고요. 이제 7세트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승부는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자, 마지막은 대회전인데요. 샷이 되는 순간에 우선 나가고 나서 부자가 올렸고요. 네? 자, 득점. 아. 네, 또 코앞에서 짧게 빠졌습니다. 네. 정말. 보시죠. 정말 옆으로 지나쳐 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네. 손에 땀을 쥐는 스트로크를 해줬는데. 네. 세이브너 한점 추가. 여기에서는 이제 세기노 선수의 몫이에요. 네. 하얀 공이 지금 당쿠션 좋지 않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휘어서 네. 개인적으로 대회전 시도를 해봤는데, 아. 공도 크게 튀었고. 그렇죠. 워낙 뭐 강력한 샷으로 각도를 만들어 내려다가 네. 지금 뭐 공이 튀는 현상까지 나오고 말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그렇죠. 지금 노란 공으로 바꿨고요. 자, 우와! 됐어요, 네. 와, 박인수 선수가
역전극을 만들어내면서 승부를 7세트로 끌고 갑니다. 박인 선수의 표정은 네.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선택도 순간에 바꿨거든요. 네. 와, 주먹을 그리고 불끈 쥐었던 박인수. 네, 멋지네요. 와. 아, 박인 선수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가는 저력이 네, 오늘 놀랍습니다.